긍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긍정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월 29일 토요일 12시 장전 생활문화센터로 모여주세요. 금정구 생활문화 공유 공간에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너나들이 공유 마켓이 열리거든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행사장에서 바캉스 어떠신가요? 지역 주민,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유 마켓이 열리고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다 그립통 만들기와 텀블러 캘리그라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존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요. 마켓 참가자와 이벤트 참가자 선착순 100명에게 커피 쿠폰도 증정합니다. 역시 박수가 주는 게 좋죠. 네. 시원한 커피와 함께 바다 컨셉의 포토존에서 피서도 겸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7월 29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장전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고요. 공유마켓 운영자 신청과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게시글과 상단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던 2023 금정산성축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정구 대표축제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 금정산성축제 행사 스케치 영상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금정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보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보는 기분으로다가 저희가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면서 리뷰를 네, 찐 리액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둘 다 사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일부러. 네, 아껴놨어요. 네, 지금을 위해서. 네. 정말 최초 공개 리액션을 함께 하시면서 네,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문이 열리면서 자, 출발을 합니다. 네, 전야제. 여기가 이제 온천장 영비티죠. 네, 일단 뭐 이런 추가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고 네. 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군요. 네네. 예. 이거 뭐 또 스트릿 댄스 하시는 것 같고 전 저 댄스 하시는 분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발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네. 머리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허리가 따로 돌아가고 네. 하, 진짜 신비로운 학생들부터 이제 한 작년층까지 네. 만두콩 모양의 우리 만두콩 모양의 네. 산청축제 행사장이네요. 네. 입구가 너무 예쁘죠? 맞네요. 네, 되게 잘 꾸며놓았네요. 네, 이 다양한 생활문화 공연들 이렇게 네. 펼쳐지고 옷은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은 이제 서양 댄스를 추시는 모습을 네, 잘 봤고요. 네. 지역 주민분들 네. 지역 주민분들의 공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요. 미리 네. 신청을 받아서 네네. 거의 축제 기간 내내 공연이 펼쳐지는 편이거든요. 네. 축제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이제 많이 좀 네. 넘어왔잖아요. 우리 중심이. 요 축제도 마찬가지로 네네.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네네.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가 참여하는 그런 네. 뭐 서울의 그런 대형 가수가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들을 이 무대에서 펼쳐 보이는 좋은 무대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무용 공연들 네.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아, 리액션들이 굉장히 좋네요. 오, 네. 저 친구는 상당한 이런 리액션들 어마어마한데? 네, 아, 예. 또 보고 싶어요. 네, 장윤정 씨도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슈퍼스타 네. 장윤정 님이 또 맞아요. 오셨죠. 현장에 계셨나요 혹시? 아 그럼요. 아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유 그 저기 멀리에 초록빛이 나올 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아, 뭐 역시 명실상부한 네. 뭐 가요계의 황제라고 봐도 네. 이제 네. 약간 어머님들이 네. 며느리 삼고 싶다. 아,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그렇죠. 좋았겠노 그런 느낌으로. 둘째 날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네. 이게 아, 산책 그, 아 우리 금반지들 아, 금반지들 예. 아이고 그들이 저렇게 상큼하답니다. 맞아요. 이 터키 아 티르키의 아이스크림. 아, 이렇게 예. 발음 조심해야 돼. 네. 또 이 프리마켓인가요? 네, 프리마켓도 예. 있었고 지역에 이제 네. 특산품들도 아, 팔고. 아, 먹거리 장터가 네. 네, 순대와 불고기와 이거, 아, 맛있겠네. 이거. 예, 파전하고. 아, 이거 또 여기 예. 파전 돌리는데 슬로우를 걸다니 너무한데.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들 왜 저기서 즐거워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분명히 줄이를 네. 트는 걸 당하고 계신데. 아, VR 놀이기구 이렇게 네. 있고. 네. 여기 이분들은 네. 그 전공 예고 학생들인가요? 예 맞아요. 어. 저 이번에 보고 네. 완전 반했죠. 진짜 방탄소년단 지민이 왜 예고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춤선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예. 예쁘고 그 전공자분들이 네. 얘기하시기로 점프력도 그때야 제일 네. 좋다. 방금 너무 멋있어. 방금 제 아는 얼굴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0명 정도 지나가도 이상하지 네. 않죠.
아, 좀 표정이 어머님 표정이 조금 한잔하신 것 같습니다. 아, 앞에 김정사성 막걸리 왔었기 때문에 예. 마지막 날이에요. 비가 왔군요. 비가 왔었어요. 또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은데 다행히. 예. 근데 그래도 좀 참여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 그런 마을 투어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공연은 공연 위주로 예, 예. 했는데 이제 뭐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우리 또 상도 받고 네. 예, 우리 또 고생한 김동희 멤버들 네.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아, 정말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젊으면 참 좋은데 예. 네. 네, 이 모든 분들이 다 대학생 맞아요. 어떤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3일간 열렸던 금정산 축제였습니다. 금정 문화 뉴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